해가 완전히 사라지기 직전입니다. 저한테는 일단 올해 마지막 지리산 일몰일 것 같습니다. 지리산 남쪽 반야봉하고 노고단이 보이죠? 그 옆에 지금 해가 좌측편에 해가 완전히 사라지기 직전입니다. 해가 조금 아주 조금 보입니다. 아주 조금. 아주 조금. 저한테는 2020년 마지막 지리산 일몰이 되겠습니다. 12월 31일 날 덕유산 낙조, 덕유산 일몰이 아마 일몰을 볼 수 있을지 장담 못하겠습니다. 요즘 통제를 많이 하기 때문에 덕유산에 눈이 많이 온다고 합니다. 내일부터 약 3일간 눈이 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. 해는 완전히 사라졌고요. 그 위에 조금 남은 거 그리고 붉은 거. 이제 붉은 모습도 사라지고 나면 저는 이제 하산을 하려고 합니다. 여기는 지리산 천왕봉입니다. 자, 한 바퀴 둘러보겠습니다. 반대편에는 이렇게 다리드가 있습니다. 다리도 있어요. 완전히 반대편에는 동쪽에는 0.5로 축소해서 한 바퀴 둘러보겠습니다. 실질적인 지리산 최고봉 이 바위가 최고 높은 부분입니다. 자, 해는 저만큼 남았고요. 이쪽은 함양 방향, 이쪽은 산청 방향입니다. 밑에 중봉 1874m인가 1878m인가 전왕봉하고 40m 채 40m도 차이가 나지 않는 지리산 두 번째 봉 중봉입니다. 이쪽에 해 뜨는 위치 지금 현재 다리뜨가 있습니다. 오늘 저게 바다다 싶은 정도의 조망은 보이고 있습니다. 산이 없는 부분은 바다죠. 산이 보이지 않는 부분 저쪽
자, 저 말고 한 분이 더 남아 계십니다. 아마 같이 하산할 것 같아요. 지리산 천왕봉 1915m. 실제로는 1916.4m인가 16.6m인가 그런 걸 알고 있어요. 앞에 생방송 도중에 중지가 되었습니다. 중지가 되어서 해가 좀 남아 있을 때 모습을 못 담았습니다. 조금 아쉽네요. 앞에 영상 저장도 안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.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그 부분만 다시 이 앞에다가 갖다 붙여야 될 상황이에요. 제가 갑자기 중지가 되는 바람에 영상 저장을 못했습니다. 저장한 영상은 제가 갖다 붙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중지가 됐을 경우에는 조금 힘듭니다. 그게 다운로드도 받아야 되고 좀 복잡해져요. 그 유튜브가 좀 하는 게 좀 어려졌습니다. 옛날보다. 천왕봉에서 우측으로 약간만 이쪽 방향으로 반여봉 노고단 방향으로 장터목 방향으로 조금만 오면은 방송이 안 좋아요. 그래서 아까 제가 방송 위치를 아까 잘못 잡은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집으로 하산합니다. 감사합니다. 하산해요. 좀 많이 얼어붙었네요, 여기. 아이젠 신고 안전하게 내려갑니다. 하산합니다. 저녁 8시 9분, 8시 9분입니다. 중살리 밑에 큰 주차장까지 내려왔습니다. 택시 불렀고요. 그린까지 택시 타고 가려고 합니다. 택시비 한 3만원 정도 될 거예요. 중살리 큰 주차장 버스 정류장까지 내려왔습니다. 내려오는 동안 그 전주에서 오신 분 오늘 같이 하산하면서 낙조 일몰 일몰도 같이 보고 그 낙조 같이 보면서 같이 하산했습니다. 오늘은 외롭지 않았습니다. 지금 택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. 오늘 무사히 등산을 마쳤습니다. 지리산 20번째 천왕봉 오늘 올라갔다 왔습니다. 감사합니다.